저하운드 선수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케이지에서도 못다한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먼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TV에서만 보던 이제 블랙컴뱃 단체를 이제 뛰어보게 되고 좋은 기회로 지금 MMA를 이제 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 정말요? 네, 근데 되게 좋은 기회를 우연찮게 얻어서 이 세상에 제 얼굴을 알린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운의 순간, 아래로 갔을 때 그때의 순간과 이제 심판분께서 말리셨을 때 그 순간에 대해서 좀 본인의 언급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우선 제가 주먹을 맞기 전에 로우블로우를 먼저 당해서 어필하던 도중에 이제 상대방 주먹에 맞고 제가 넘어가서 이제 파운딩을 맞았는데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았거든요. 아프진 않았고 엘보도 다 가드로 어느 정도 막아서 뭐 크게 막 정신을 잃거나 그로기 상태까지는 안 갔는데 심판분이 이제 제 안전상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쉬워서 어필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거는 아쉬울 따름입니다. MMA 스포츠라는 게 한 신체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체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충돌이나 교차 순간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직 뭐 AR도 본 것도 아니고 또 경기를 또 영상을 또 본 것도 아니라서 앞에서만 봤기 때문에 저도 참 애매한 순간이지만 인정한 거 자체도 또 차후의 경기 때도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또 좀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물론 아쉬운 게 좋은 감정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아쉽지만 과거에 얼미가 있는다 해서 제가 더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든 미래든 신경 안 쓰고 그 지금 이 현재만 열심히 해서 미래에 제가 원하는 목표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낼 겁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고요. 보통 이제 경기가 이렇게 TKO 같은 걸로 끝나면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진 선수는 좀 정신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다행히 또렷이 멀쩡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고 부상도 없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다음 더하운드 선수의 행보도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저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싶나요? 이제 1년 좀 넘게 운동하셨는데요. 사실 되게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이 20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들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까지.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블랙컴뱃 오퍼 받고서 다시 열심히 훈련하고 했는데 저는 아까도 페이지에서 되게 말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네, 말을 못해서 되게 어영부영하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더 큰 한 고난을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커리어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꼭 승리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